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는 추세를 그렇죠. 보이고 예, 있기 예, 때문이죠. 예. 사실 유럽도 지금 뭐 프랑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뭐 부분 봉쇄 혹은 전면 재봉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결국은 지금 확진자 거의 일간으로 10만 명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봉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재정 정책까지 미뤄지 다 보니 타이밍에 대한 걱정이 배가 되는 건데요. 이 예. 코로나라는 게 다시 시장에 이 전면에 재부상하고 있어요. 시장에 그렇죠.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이번에 특히 한 두 주 한 2주 정도의 네. 주식 시장을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과 시장의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우리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그 지켜봤던 게 뭐냐면 미국 대선, 그렇죠? 그다음에 5차 경기 부양 대책, 네. 그다음에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3분기 경제에서 4분기에 뭐 좋아지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시장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면 코로나19에 이 포커스를 맞췄죠. 네. 결국에 보게 되면 시장의 판단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뭐 이런 그 상태가 된 건데 자 우선 이제 보면 코로나 재확산 국면은 현재까지는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확산이 있을 수 있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그러게요.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통계를 보면 대략 전 세계적으로 65만 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하고 네. 그중에서 30만 명 정도가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네. 이런 형태니까 이게 뭐 2월달, 3월달에 비해서 4배, 5배 정도가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2차 재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됐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코로나 재확산은 그 지난 3월 달에 1차 확산, 팬데믹 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보면 네. 유리한 점도 있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유리한 점도 있고 지금이 불리한 점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유리한 점을 보면 우선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지만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지만 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져서 굉장한 공포로 가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대단히 빠른 게 올라오는 네. 걸 봤으니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악화되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는 형태가 그렇죠.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 봐야 굉장히 빠르게 그 반등을 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을 그냥 우리가 팔지 않고 넘어가면 네, 되는 네. 거지 굳이 그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3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서 네. 이제 그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리한 부분들은 백신이 어떻게 됐든지 그때 비해서는 개발이 이제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네. 완성을 눈앞에 둔 단계까지 네.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이제 그 백신과 치료제 개발만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돼서 이게 보급이 되는 그 시점이 되면 이제 드디어 코로나19는 끝났다라고들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의 영향은 빠른 속도로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불리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네. 이 그 3월 달 같은 때에 보다도 이제 주가가 더 높은 상태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오는 충격을 가격을 통해서 그 희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주가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천천히라도 아무튼 시장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그거는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는 뭐 그 이 그 경기를 돌려놓을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지금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3월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떨어지고 했을 때에 정부가 뭔가를 할 거야. 중앙은행이 뭔가를 그렇죠.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 기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도 네, 없는 네.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정부조차도 크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세하고 막 이런 그 부분들이 된 건데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시장을 보면 네. 어떻게 됐든지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또 활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충격을 받고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3월 달서 같이 주가가 막 급락을 하고 이러는 건 안 온다라고 봐야 되죠. 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1,400까지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번은 진짜로 많이 내려간다고 해봐야 1,800 이런 정도까지도 안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무튼 코로나19 재확산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상황도 상당히 좀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1차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이 이제 아래까지 확 떨어졌다가 확 오르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물론 뭐 이제 아래에서 받으려는 수요들도 있을 테고요. 하방은 좀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만 뭐 여전히 부담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 상처가 다 치유되기도 전에 또 이제 더 이상 바를 수 있는 약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전보다 더 거친 공격이 코로나로부터 있다 보니 뭐 장기로는 역시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또 예. 뭐 백신 치료제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여전히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중앙은행들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이번 주에 FOMC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이제 유로존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진단을 했고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별로 없다.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몇 달간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부양책도 나올 것 같지 않고 시장도 흔들릴 것 같고 코로나도 심해지고 있고 해서 뭔가 기대를 하는 듯한 움직임은 있어요. 이번 FOMC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서롱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전에 나왔던 대책의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 이게 대책을 이렇게 세웠으나 현재까지 별로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요거를 우리가 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게 왜 그러냐. 6월달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 총재가 얘기하는 코멘트가 별로 그렇게 의장이 얘기하는 코멘트가 별로 좋지 않다 네. 보니까 주가가 그 당시에 미국 주가가 한 5% 정도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FOMC 그 FRB가 나서서 회사채 매입해주고 어쩌고 하겠다 막 얘기하면서 주가를 막 끄집어 올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가 떨어졌지만 연준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8월 말서부터 보면 주가가 거의 한 10% 넘게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때조차도 아무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7월 달을 넘기면서부터 연준의 그 스탠스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처럼 뭐 시장을 보고 시장이 떨어지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정책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그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의 가장 큰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 여봐라 이 금융시장이 이렇게 나쁜 거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네네.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져서 금융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양책을 내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연준이 그 카드는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네. 그 금융시장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가능성이 거죠. 굉장히 예. 낮다. 그러면 이제 결국 코로나19가 확산돼서 미국 네.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 건데 막상 보면 현재까지 나온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현재까지 나온 수치의 가장 큰 부분은 3분기 미국 경제가 33%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3% 성장한 숫자를 놓고 이게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새로운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더 나빠진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지금 그거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경제 변수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12월 달은 가야 그렇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지 지금까지 나온 변수만을 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11월 FOMC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이렇게 그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부양 대책을 쓰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또 하나로서 우리 볼 수 있는 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은행의 스탠스인 네.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행이 왜 그 10월에 그 회의를 할 때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좋다면 이 다음에 오는 12월 달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네, 네.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얘기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네. 없으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비난이 커질 것 같으니 말이라도. 그러면 우리 그냥 12월 달까지 한번 보고 12월 달에도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7월 달에 대책을 내놓을 때 그랬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그 들어오는 분담금을 네, 담보로 네.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쓰자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거는 미래를 땡겨서 쓰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국채를 발행한다. 미래 거를 땡겨서 이러면 되지만 연합체에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웃긴 일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정은 미국의 연준이나 그다음에 유럽의 은행이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게 되면 11월 달 FOMC 회의에서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큰 건 나오기는 어렵고 아주 많이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하면 립서비스 정도를 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이제 장기물 국채의 매입 비중을 좀 높이는 식으로 이제 매입하는 국채의 종류를 조금 달리하는, 그러니까 구성을 달리하는 뭐 그 정도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것, 기존에 나왔던 거에서 그거를 약간씩 리바이스하면서 네, 네. 내보내는 정책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립서비스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러게요. 사실 뭐 3월 이제 4월 지나면서는 안 좋은 게 나오면 파월이 뭔가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미 그 기대는 부응을 하지 않은 지 꽤 된 상황이고 지금에서 스탠스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경제 지표가 완전히 좀 악화되는 모습이 있다면 또 연준으로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아직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네, 해서 그렇죠. 이번 달 FOMC에서는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사실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예. 하고 알겠습니다. 자,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그룹에도 변화가 있었고 삼성그룹에도 변화가 있죠. 현대차 예. 이제 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했고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타계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관련한 이슈는 사실 뭐 그룹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보고 투자에 나서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예.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정말 이제 그 전체를 다 아우른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주 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 네. 이쪽에 이제 좀 그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는 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전체적으로 아무튼 전면적인 개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지주 회사가 될 수 있고 이러는 데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뭐 이런 데일 거고 네. 그죠? 그다음에 또 뭐 글로비스도 거기에 좀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 쪽에서 보게 되면 삼성물산 여기 이제 가장 큰 네.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더 낄 수 있다라고 하면 삼성생명 그다음에 SDS 뭐 네. 이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이제 그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한쪽의 회사에다가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번 재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이제 힘이 실리면서 그 주식들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가장 주력이 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될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대차가 될 텐데,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주식들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그냥 자기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런 게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혹시 이제 또 모르죠. 뭐 그 다른 회사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지배 구조를 위한 회사, 그러니까 지배 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분리가 되고 하지 않겠어요? 네, 네. 만약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현대모비스가 가장 그 이 지배구조의 핵심인 회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모비스 같은 거를 또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네. 지배구조를 위한 회사, 사업구조를 위한 회사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이랬을 때 이제 그 분리하는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그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물산도 그렇게 갈 수 있을 네. 거고 그 다음에 한번 그랬다가 그 이 그 통과가 못 되기는 했지만 역시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사업회사, 그다음에 지주회사, 그 지분회사 이런 이제 구조로서 바뀌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번 국면이 지나고 나서 한참 더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에 이제 그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 형태일 테니까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보면 모비스와 그 다음에 물산 이쪽으로 이제 힘을 모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 1차 영향은 어느 정도 좀 나타났다고 네.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모비스 쪽에서 그 영향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그 영향이 좀 나타나면서 그 이 지주회사격에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차 영향은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그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라면 굉장히 오래 가죠.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옛날에 현대전공에서부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 현대전공이 제일 처음에 현대모비스에서 이게 현대 그 차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가 처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에 이제 뭐 모비스가 그 액면가 5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천 원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10만 네. 원까지를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런 구조가 될 거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배구조가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가 다 거기에서 희석이 됐잖아요. 네, 네. 주가가 무려 30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오는 부분들은 결국 보면 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이제 좀 더 뭐 원래 했던 거가 그대로 이제 완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정도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국가를 많이 바꾸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 지나면서 쭉 해석돼 왔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또 이제 구체적인 개별개별의 사안들은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예. 그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11월에 시장을 흔들만한 주요 이슈는 아닙니다만 지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장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약간 둔화되는 국면에서 그 이유로 꼽았던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던 대주주 양도세과세 관련한 부분, 그 이야기는 오늘은 넘겨두고요. LG화학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들 했었죠. LG화학에서 이제 배터리 부문에 물적 분할하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주총이 있었어요. 마지막 거래를. 그렇죠. 국민연금은 반대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일단 뭐랄까요? 물론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는 이제 그 회사를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우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많이 그 이 트리거가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그 전에도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발표를 하기 전에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과연 여기에서 LG화학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미 그 정도. 예,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올랐죠.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이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에서 세계 1위 기업이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근데 이게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도 1위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1위를 해서 그러니까 그 완성차 회사들이 그 2차 전지를 만들지 않고 그거를 이제 부품처럼 다른 데에서 갔다가 쓸 거냐 하는 부분들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 만약에 테슬라가 하면 테슬라 자기네 자체적으로 아무튼 그 배터리 회사 하나 만들고 결국은 내재화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현대차도 현대차 나름대로 자기네 하나 거기서 내재화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것저것 전부 떨어져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어디다 파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 하면 나중에 되면 뭐 테슬라에도 팔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에도 팔고 폭스바겐에도 팔고 다 이렇게 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회사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왜 남한테 의지를 해서 그걸 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게 현실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일정한 주가를 넘게 되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의문이 되는 거고 그 의문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가 이미 뭐 80만 원씩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성장성을 보고 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높은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높은 주가인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서 성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 트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연히 그렇게 그냥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쏟아져 내려버리는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분할을 해서 뭐 이렇게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영향이 덜하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고 없다고 하게 되면 이만큼을 안 내려올 거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LG화학이나 이런 주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는 리바운드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뭐 한 2월, 3월 뭐 이때 그 했던 것처럼 이제 뭐 2차 전지가 어떻고 배터리가 어떻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굉장히 성장 산업이니 이게 올라가야 되고 이러는 거는 이미 한번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돼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가기는 어렵고요. 이제 진짜로 추가적 그래서 더 상승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는 하나가 진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테슬라가 확실히 이제 안 한다고 본인들이 선언했어. 이렇게 되면 그때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트리거가 계속 남아있는 안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주가가 계속 이제 그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형태가 네. 계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분할 결정은 이제 그걸 건드리는 트리거였다라는 예, 그렇죠. 것이고 예, 예. 뭐 결국은 본질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진입을 했던 것 같다라는 예. 이야기이시네요.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